2020년 3월 23일 아침 새벽이네요. 새벽 4시 54분입니다. 사실 영상을 만들 필요가 없을 만큼 지금 증시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확산은 되고 있습니다. 확산은 이미 됐겠지만 이제 검사하는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세계 기온을 보면 6도, 7도 이렇죠. 베이징 5도, 그렇죠. 토론토, 이스탄불. 뉴스를 봤는데 하루 최저점이 10도 이하로만 안 내려가면, 그러니까 10도 이상이 되면 코로나가 좀 힘을 잃는다는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이게 진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오래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종목 전체적으로 볼 건 없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죠. 지금 1500대인데 1400, 1500 지금 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저녁에 또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오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1500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제가 아시는 또 주식 하시는 분은 1400 초반 정도를 잡아놓고 있었는데 일단 그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1500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히 볼 건 없고 STX를 보자면 여기에 좀 특이하게 다른 종목은 다 올랐는데 요날은 좀 떨어졌어요. 전에 4,500원 요때를 맞추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금요일날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요때 분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4,800원 정도에 매수를 일단 한번 했고요. 요건 5,000원대 여기서 매수한 거는 5,000원대 매도를 할 겁니다. 100% 해야 됩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사실 조금 더 높게 잡고 싶은데 증시가 너무 변동이 심해서 한 1-2% 정도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50만원, 100만원 넣었으면 100만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수익 순수익으로 치면 한 8,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되겠죠. 근데 이런 거라도 계속 반복을 해주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항상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요 종목만 특이하게 좀 떨어졌어요. 제가 가지고 주익 깊게 보는 종목 중에서는 그래서 요 종목은 아마 시초가에 5,000원 찍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특별히 볼 건 없고 급등이 좀 많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볼 건 없지만 전체적인 특징을 보자면 분봉으로 봤을 때 요렇게 시작한 날 또 시작할 때 지금 15분봉입니다. 요렇게 시작한 날도 이렇게 보시면 시작해서 상승으로 시작해서 쭉 떨어지고 어느 정도 회복한 듯 하다가 끝나고 다시 상승으로 시작하고 좀 오르는 듯 하다가 쭉 빠지고 여기서 시작가, 그러니까 시초가죠. 시초가에서 상승했다가 여긴 좀 올라갔네요. 뭐 이런 식으로 시초가에 계속 거래량도 좀 터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터지고 그 다음에 빼먹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하락 패턴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 종목을 통틀어서 웬만하면 하락이 나올 때 나오는 패턴이에요. 예전에 지금 지워버렸나요? 에스모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도 중간중간 이렇게 단타할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위험하죠. 지금 시기에는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아직도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개미들 많다고 해요. 증권 개설해서 현금을 엄청 넣고 있다고 해요. 아마 학습된 그런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게 가지 않고 국제 유가도 어느 정도에서 회복된다면 아마 지금 들어오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전례 없는 수익을 쉽게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하락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돌아가죠.
공장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수는 물론 당연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긴장은 하시되,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온다라는 뉴스가 보면, 전체적으로 좀 확진자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증시는 아마 그 전에 조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올라와 있을 텐데 그 타이밍 잘 보시고 여유 되시는 분은 항상 분할 매수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